제가 뭐 룩북에 필수적으로 스타킹을 항상 신고 룩북을 찍고 있는데, 이제 제가 일일이 모든 분들한테 댓글을 달아드릴 수가 없어서 이렇게 영상으로 아예 만들어 보고자 해서 영상을 찍고 있어요. 룩북을 찍으면서 제일 많았던 질문이 뭐냐면, 이제 첫 번째, 스타킹을 신는데 왜배 위까지를 끌어올려 입느냐? 그리고 두 번째, 바지를 입을 때왜 스타킹 위에다 바지를 입느냐, 뭐 이런 게 많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걸 하나하나씩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일 많았던 질문 먼저 대답을 해드리자면, 자, 제가 비교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커피 스타킹을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어요. 이렇게 신고, 좀 이게 저만 있을 줄 아는 방법인데,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벌리고 이러면서 쭉 입어주거든요. 왜냐면 입을 때 여기 공간이 안 남는 게 좋고, 왜냐 이 선이 보이잖아요. 짧은 치마를 입을 때이 선이 보이면 정말 별로거든요. 너무 미워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을 끝까지 이렇게 치켜 올려서, 그리고 이 선도 잘 맞춰서 이게 입습니다. 룩북을 찍다 보면 저도 막 정신이 없어가지고, 저도 모르게 옷을 빨리 입어야지 이런 생각 때문에 이게 이렇게 돌아간 줄도 모르고 막 촬영을 하게 되고, 이미 촬영을 해버려가지고 다시 찍기도 뭐 하고, 그래서 이건 제가 일부러 이렇게 돌리는 게 아니라 저도 모르게 이렇게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은 항상 이렇게 맞춰서 치켜 올려서 이렇게 입습니다. 스타킹을 왜 치켜 올려 입는지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입어버리면 여기 살 이렇게 우는 거 보이시죠? 그러면 위에 니트를 입었을 때나 뭐 상의를 입었을 때 이게 티가 나요. 정말 안 이뻐요. 정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치켜 올려주면은 살이 이렇게 정리가 되고 몸매 보정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위로 끝까지 치켜 올려 입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입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항상 이렇게 입었어요. 스타킹을 신을 때. 이렇게 봤을 때도 라인이 정리가 잘 돼요. 확실히. 다시 보여드리자면, 만약에 여기까지만 한다면 이렇게 이 살들 있죠? 진짜 보기 밉거든요. 진짜 보이시죠? 울퉁불퉁.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위로 끌어올려서 입고 있습니다. 스타킹을 신고 왜 바지를 입냐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일단은 스타킹을 신고 바지를 입으면은 구두를 신었을 때 여기 살, 그냥 맨살이 보이는 것보다 스타킹 신은 발등이 보이는 게 저는 굉장히 있어 보이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평소에도 슬랙스나 구두를 신는 자리에서는 스타킹을 신고 바지를 입는 편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룩북을 찍다 보니까 빨리빨리 입고 벗고 해야 되는데, 스타킹 이미 신었는데 바지를 다시 입으려면 이거 벗어야 돼. 이게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귀찮은 부분도 있어가지고 이 위에 바지를 입는 거이기도 합니다. 그냥 뭐 다를 큰 의미는 없고 그냥 저 편하려고 그렇게 하는 점도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제 구독자분들이 거의 남자분들이시다 보니까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끝까지 지금 원래 이렇게 있는 게 맞냐고. 정답은 없는데 사람마다 다르니까. 하지만 저는 이렇게 올려 입어야 몸매 보정이 돼서 이렇게 입어요. 딱 봐도 몸매 보정이 잘 되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스타킹에 대한 궁금증들이 이거 말고도 더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제가 그 중에서 제일 많았던 질문들을 추린 게요세 가지였어가지고, 요거에 대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이렇게 간단하게 찍게 됐고, 사실상 뭐 별거 없는 영상이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한번 찍어 봤습니다. 조금 궁금했던 점들이 좀 타파되셨으면 좋겠고, 제가 평소에 룩북 영상 위주로 올리다 보니까 좀안 좋은 악플들도 달리긴 달리는데, 신경 안 쓰려고 하는데 저도 사람이지라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어가지고 노력은 하는데, 좀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저의 채널 방향성에 대해서도 평소에 고민도 정말 많고, 이제 좀 옷도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저의 스타일,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에 이제 룩북을 하고 있어요. 아무튼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안녕.